하지만 사실 조선의 공주였다. 공주 세력 싸움에 밀려서 한 살에 도망갔다. 이제 편에서 오는 거지. 오. 안녕하세요. 오 세배. 이야. 한 더 해봐. 한 더 해봐. 감칠맛 나게 하네. 이건 절이 아니라 위협하는 건데 거의. 이게 뭐냐면 짱구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온 추석 꼬지전이에요. 배추리알이랑 햄이랑 맛살. 그냥 옆에서 뭐 신용만 했겠지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 살짜리가 뭘 만들었다는 게 음식을.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를 만지면 어떡해? 배추리알 한 개 다 먹었는데? 먹어도 되나? 누나가 만든 꼬지 먹어볼까? 3시도 잠깐 나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셋도 낮잠을 좀 잤다가 방금 일어났는데 얼굴이 3日間 도쿄에 行くんで 그間 토카짱 食べる 料理를 이빠이 作ってみます. 크림 소스, 토마토 소스, 짜장 카레. 일 대충 마무리하고 아까 만들어오는 짱구 목소리가 완전 갔네요. 오늘은 조금 일찍 잘 예정입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너 다크서클 엄청 심하네. 뒤에 사람 온다. 일본 갑니다. 1년 만에 갑니다. 오랜만에 올껌 입었더니 완전 저승사자 같은데. 난 간사이로 간다. 간사이다, 간사이. 오사카로 간다. 이쪽 다 일본인데. 오사카야, 오사카. 프놈펜은 어디지? 필리핀인가? 약속하나 하자. 일본에서 꽐라 대지 말기. 술 많이 먹지 말기. 술 안 먹는다. 아, 일하는 동안 사고 치지 말기. 사고 안 친다. 길 잃어버리지 말기. 이제 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9시간인가? 객실 예쁘다. 여기가 그거야, 오션뷰거든? 경치 되게 좋대. 어,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데. 뭐 아무도 안 보이네. 4명까지 와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짱구 데려왔어야 되는데. 일본인들의 단연 미적지. 완전 미국인데? 스키야키 비프 내가 사는 오차부케 또 칼로리의 組み合わせ. 케첩이 아니라 치즈에 찍어 먹는 거. 완전 미국식이네. 너무 짠데. 난 짜게 먹어야 되는데. 완전 미국식인가 보네. 미국 애기들 데려온 가족 단위가 많은 것 같아. 아, 저기가 그거구나. 편의점 비슷한. 아, 셀프바. 여기 약간 회의해도 되겠는데? 어디가 제일 예쁠까? 메론빵. 메론빵. 이거 읽어봐. 이라샤이 메세. 이거는? 그냥 부탁하다 보니까. 약간 아닌데. 아닌데. 약간 여러 명이서 막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래.
똥성. 일본 편의점 오랜만이다. 편의점 냄새. 낮아수 있으니까 오키나와 같은데? 약간 여기 해운대 같아. 이게 저기 해운대 방할래 보이는 그 마린스 쪽이죠. 아 피곤해. 키노코노 야마의 기분이었는데 이걸 갖다왔습니다. 明日の朝から日程が入ってるんで、多分7時半、7時起きぐらい。今日はちょっと早めに寝ようかと思います。で、明日撮影行ってる間に旦那は一人でなんとかいて、時間潰して、ミーティングも早めに終わらせて、大体山で待ち合わせして、ご飯食べて。 뭐 조식이가 맛있으라시くて 明日は 早めに 起きて 조식도 食べてから 이동しようと思います. 9시에 그거는 어디서 하는지. 9시에 가면 돼. 2日目の朝です. 今日7時ぐらいに起きて、朝からミーティングして、これから撮影行か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持ってきたダイソンのヘアアイロンがちゃんと変換プラグ持ってきて挿してみたんですけど全然反応しなくて、でロビーで変換プラグもう一回借りてトライしてみたんですけど全然反応しなくて、髪の毛こんなボサボサのまま撮影行かないといけなくて。 あ、靴脱がないといけないの。めっちゃ日本って感じ。すごいすごい。わ、ここ入ってもいいよね。なんか畳の匂いがすごい。どこ見ても絵になるね。ね。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평일이라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집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벌레는 좀 나오겠지만. 아브나이. 자, 이기 마시오. 이기 마시오. 나나 連れてきたらよかったね. こういうなんかこう 江戸って感じ結構好きなのに. 아브라? 아브라잖아요. 아브라잖아요. 난, 난 이거야. 내가 이리요. 바이바이. 짠님, 바이바이.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
들어갈 수 있나? 아무튼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도 되게 일본 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서 사진 찍기 되게 좋은 장소 같아요. ありがとう。でも意外と早めに終わったね。だね。そこまでいないかもしれない。